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지난 13일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실전에 준하는 이번 훈련은 대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개적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가 겹치며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6월 산업활동에서 생산과 지출 등 주요 지표가 증가하고 내수지표까지 상승해 수출과 생산부진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교회, 패스트푸드점, 학교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니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로 올라 정부는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를 검토한다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재점화됩니다. 법안에 따를 경우 삼성생명은 23조 원, 이 삼성화재는 3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두 보험사의 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 내일 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10거래일째에서 상승 흐름을 이제 마침표를 찍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2400선도 붕괴가 됐었고요. 낙폭이 꽤 커졌는데 낙폭을 좀 줄이려는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 제5차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렇다 할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조금 불안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의 핑계가 필요했는데 오늘이 그 조정의 핑계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락은 아니고요. 폭락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 좀 많이 팝니다. 3,893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 쪽은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낙폭이 줄여지는 모습, 이 부분은 지금 알고 금요일장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장이에요. 예, 종목 상담들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0082-023153-2612-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지금 객장 상황은 어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지금 뭐 시장이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종목군들 차별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지금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지수 하락을 좀 초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100명대로 좀 급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종목별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들이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르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망은 뭐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 날 개장을 하죠.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기서 좀 이런 연휴를 앞두고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나 미중 간의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서 다음 주 좀 시장 움직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국내 19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좀 2차 팬데믹에 대한 또 우려감이 점차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럴치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2%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두산중공업, 코스맥스, 진원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폴란드 플랜트 건설을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5% 조금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9,47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그럼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1,250원까지 터치한 후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두산중공업이 독일 자회사인 두산렌체스와 컨소시엄으로 폴란드에서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규모는 2,200억 원으로 하루 30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해 12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열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두산렌체스는 소각용 보일러와 환경설비 공급을 포함해 기계 및 전기 시공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코스맥스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에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13,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16%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상승폭 줄여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전날 코스맥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6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호조의 주된 요인으로는 헬스 앤 뷰티와 온라인 고객사의 꾸준한 주문과 함께 손소독제 매출액이 90억 원에 상회한 것을 꼽히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매출의 고른 성장과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손소독제가 세계적인 필수 소비재로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수익구조 개선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1,4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9,080원부터 최고가 11,1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연내 임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중대본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종에 대해서 연내 임상 착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건데요. 이 중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DNA 백신이죠. 또 이외에는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각각 임상과 비임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이슈도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집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뭐 지금 신세계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네. 뭐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떤지 그리고 현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조정장에서도 셉니다. 생각보다 이 모멘텀 가지고 좀 오래 갈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컨택트주가 반등한다는 관점 쪽에서 뭐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주 다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이번에 국무원, 외교 담당 국무원이 오면서 시진핑 주석, 왜 오냐면 그냥 시진핑 주석 일정 관리하려고 오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연관성이 먼저 이것저것 뺀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관련 쪽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란 주가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만 상황이 개선되게 되면은 실적들이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에 있을 모멘텀을 벌써 갖다 쓰고 있습니다. 중국 광군제죠. 이와 관련된 하반기의 모멘텀들을 먼저 갖다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됐던 쪽에서의 변화가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다이공이 조금씩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분위기도 한층 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위안화 강세도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어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안정세를 받았다. 그 이후에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은 했는데, 하지만 최근 지표는 약간 좀 부진하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PMI 지수도 확장세로 더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비 지표가 연결돼서 더 좋아지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아직은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 관련돼서는 일단 실적 흐름들과 같이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2분기 역시나 부진했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50%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가운데 그나마 부각받는 것은 LG생활건강입니다. 2분기 상당히 선전했죠. 그리고 올해 이 어려운 시절에서도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벗어난 내년은 어떻게 되냐라는 물음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도 강하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면세점의 대표주자 호텔신라도 상반기 여전히 부진하고요. 잘하면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체적으로 기대를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화장품 면세점주는 순환매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해진 거 없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주식의 강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언택트라든가 컨택트 구분보다도 조금 더 그래도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잘하는 게 엔터사 쪽에서 이제 음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콘서트죠. 콘서트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과거에는 만약에 해외 콘서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장비부터 스텝까지 다 가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랜선 미팅이나 랜선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비용, 어떤 티켓 값은 떨어지겠지만 비용이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제 영상 콘텐츠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 양호하게 발표됐고 하반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서 정체를 벗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받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음원 관련된 쪽은 그나마 JYP 엔터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그동안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국내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안쪽에서 주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차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엔터주는 오히려 조정 시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 쪽에서 그나마 관심이 가는 쪽은 최근에는 YG엔터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핑크가 28일 날 신곡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10월 달에 정규 앨범이 나오면서 또 악동 뮤지션 그리고 신인 트레저라고 하는 쪽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YG엔터 하게 되면 과거 부진이 생각나죠. 빅뱅이 여러 가지 사고 쳤던 흐름들 쪽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내년 최대 실적까지 기대했을 때 지금은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여행 쪽에서 한 종목 롯데관광개발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해외여행 이제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가 요즘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대안을 받는데 제주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죠. 특히 제주드림타워의 복합리조트가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그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운영권 그리고 또 하이트 쪽에서 하이트 그룹 쪽에서 나오는 하얏트 그룹이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호텔 운영 관련된 쪽의 계약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터너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2개월 만에 2,400 돌파했다, 2,450도 뚫었다라는 얘기 어제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하루 만에 2,400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매도하다가 선물은 지금 매수로 전환하면서 2,400은 회복한 것 같은데 어때요?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현주소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로스톡스나 상해종합지수
나스닥 모두 비교해도 하락했다 돌아오는 상승률을 보게 되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죠. 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그렇게 더 크게 압박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작년 2분기가 23조였는데 지금 19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위기를 잘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유동성이죠. 부동산의 자금들까지 증시로 들어온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 이런 쪽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선전이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쪽이 미국이고요. 그 위쪽에 독일, 그다음에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상위권 쪽에서 선행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굳건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증시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00선을 들어온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과 자본총계와 관련된 쪽을 비교해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PBR이죠. 그랬을 때 지금 2400선은 거의 PBR 한 배 수준까지 복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 19일 날이 저점이 0.59배였는데 여기서 한 배 수준까지 들어왔다는 부분들 쪽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일단 무엇보다 그냥 적정 가치로 횡보했다라는 시각이 가장 먼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게 이 개선 기대감을 얼만큼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얼만큼 반영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보게 되면 ROE와 PBR 추이를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거의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ROE는 떨어지는데 PBR이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왜곡된 게 아니냐 한쪽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았던 충격을 회복하면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PBR은 조금 위험 수위까지 다다른 상황들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난 어떤 버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던 2000년도나 그리고 또 2006년도 그리고 2017년도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PBR 기준으로 2.5배 정도까지 들어왔던 흐름들에서 거의 무너지고 했던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번도 그 수준까지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면 압박은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영향력이 높은 바이오주나 또 언택트주가 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력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떤 시총 기준으로 움직임보다는 실적에 따른 섹터별 차별화가 코스닥은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코스피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어떤 횡보세에서 지금 확장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2450선 전후가 중요한 저항권이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장 패턴으로 갔을 땐 많이들 얘기하는 2800이 여기서 나오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반영되면서 움직인 측면도 물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은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과 실적 쪽에 무게를 두는 종목 쪽으로는 계속 관심권역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갈팡질팡하던 기술주가 간밤에 또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우 S&P 내렸는데 기술주는 올라왔고요. 한마디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강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는 상승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로 업종 전환이 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술주 다섯 종목이 있다면 가치주 한 주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야 할 때다. 기술주의 시대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이제 실업 청구 수당만 해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많이. 그렇죠. 100만 건 아래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술주 다섯 종목 정도 있으면 가치주 한 주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때다. 시선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 조정이 있었고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팡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기술주들이 올라오면서
반등이 있었고 더욱이 테슬라의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S&P500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되어 있었더라면 그 반등의 폭은 훨씬 더 컸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양 정책도 이제 나와야 할 때인데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당분간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주 다섯 종목이 있다면 성장주로의 가치주로의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옮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쪽으로는 좀 시선을 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굳이 100%나 20% 정도는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뭐 해외 시장 할 것 없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가 한 달 사이에 뭐 70% 올랐다는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대형주가 올라오고 경계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당연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차가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대형주 속에 그쵸. 들어가는데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좋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 연일 강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현대위아까지 큰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었고 그러면서 현대그룹주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수소차 업체인 니콜라에서 현대차에게 계속적으로 협업을 요청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 협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승 매력도는 더욱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차세대 시장 자동차 시장인 전기차에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 5% 그리고 수소차는 약 64%였습니다. 모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외칠 때 현대차는 줄곧 수소차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이 수소차로 돌아오자 현대차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한 가지와 기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역량이 조금 저평가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니콜라나 다른 전기차 업종, 신생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에 더욱더 주목이 되어 있는 바람에 현대차가 원래 하고 있던 일들,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원래 하고 있던 실적들을 이루고 있었지만 신생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소외됐던 것 아닌가, 우리들의 시선에서 소외됐던 것 아닌가라는 그 대결 구도에서 현대차가 다시 원래 하던 모습을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빠른 실적 회복이 있었고 글로벌 경쟁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했었고 하지만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줄 수 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니콜라 테슬라 얘기해 주셨으니까 테슬라 얘기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테슬라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뭐 S&P 충족 요건까지 지금 4개 분기 연속 흑자 나오고 있고 잘 가요. 근데 잘 가는 건 잘 가는 건데 또 액면 분할 얘기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는 본질적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쪼개서 보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열풍이 그렇지만 더 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워낙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최근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5일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게 됩니다. 배터리데이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을 발표를 한다라는 보도들과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삼성 SDI나 LG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면서 이보다 2배 이상의 수명을 지닌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160만 킬로미터 정도의 수명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완성차, 전기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시장까지 재패해보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CATL에서 이제 공동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CATL 청 위친 회장은
100만 마일 배터리의 양산 준비가 끝났다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시장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배터리 시장을 제패한다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에는 또다시 넘어야 할 숙제, 과제가 주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테슬라, 수소, 2차 전지, 배터리 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권주 이번 주에 뭐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 뭐 이런 쪽도 눌려 있다가 잘 갔어요. 자동차와 함께 아무래도 증권은 잘 나올 것이다라고는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키움증권 주가가 10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봤더니 하반기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학개미 운동 효과가 2분기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개인 예탁금이 51조 원을 돌파했고 6070 세대들도 이제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7개월세 2배가량 뛰었는데요. 한 가지 비교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말 부동산 시가총액이 5천조 돌파했다.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와지면서 집 팔아서 주식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 운동도 더 붐을 잃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증시의 주체가 이제 개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관이 판다, 외국인이 판다, 그럼 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 이번 시장들을 뜯어보면 개인이 다 봤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개인만 샀네? 이제 조정장인가? 라고 했는데 개인이 더 사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K스마트, 개인의 주체가 점점 더 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앞날도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상황으로서 개인 신용 거래융자가 9거래 일 연속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가 15.1조 원에 육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용 거래융자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B2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개인이나 매수세가 워낙 강할 때 기관들도 이제 담아야 할 때 다시 이제 매집을 해야 될 때 바스켓을 담을 때인데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략을 한번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인데 공매도가 풀리거나 연장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공매도가 혹여나 풀리거나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을 풀면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 때 이 신용, 비투로 인한 개인의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의 신용융자,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한다면 앞으로도 개인들의 승산은 무난하다. 그리고 증권주의 뭐 B2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는 더욱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와중에 이제 개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짝 짚어주셨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마가 지금 그쳐야 되는데 주말에 중부지방에 이제 마지막 큰 비가 올 것이다. 마음 같아서 오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것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증시에서는 또 수혜 종목들이 이게 참 잔인한 건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7월 14일 코엔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태영건설, YN텍, 인선ENT, KG ETS 이런 종목들이 폐기물 업체이다 보니까 수혜로 인해서 수혜를 비피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리고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의 수익으로 이제 노리는 부분들은 이것만 노리면서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폐기물 업체들, 예를 들어서 매립부지가 있잖아요. 매립부지가 1기, 2기, 3기 세 곳이 있다고 하면 이 업체의 매립부지의 남은 잔여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신규 매립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망성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엔텍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수혜주들이 생기고 저는 더 가치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 인허가를 받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비피해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력도를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한동안 국제유가가 떠들썩하다가 최근엔 금값이었죠. 네. 20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뭐 몇 년 만에 최고로 많이 빠지고 이틀 연속 빠지고 오늘은 또 살짝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빠지니까 올라오네요. 어떻습니까? 더 갈 여력은 뭐 국제적으로 볼 때는 뭐 2300불, 3500불도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지난주에 제가 보조지표 말씀을 드리면서 예. M1 증가율에 따라서 적어도 2500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을 했죠.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푸틴 대통령의 딸이 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 백신이 물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 가격의 최근 상승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금 가격은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물화폐로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물화폐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이 달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통화죠. 그런데 이 달러 약세가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달러 약세가 그럼 끝나면 금 가격은 다시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달러 약세가 강세로 돌아설 때가 언젠가라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고성장이 있었던 2012년 하반기를 지났을 때 2013년 7월경에 금이 온스당 1200불 정도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미국은 고성장이고 호황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이 성장률을 높일 때가 언젠가? 그러면 바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V자 반등을 노렸던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감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많은 이제 자금들이 몰렸던 건데요.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미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될 때 그 시점에 금값의 상승도 어느 정도 고점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까지는 적어도 2500불까지 금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허 위원님은 잠시 뒤에 다시 나오시죠? 네. 예, 마감인박 60분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모아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돈모아 리포트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편입 매수가 지정가입니다. 다섯 종목 넣을 거고요. 목표가 수정은 총 3회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해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익률입니다. 누적 수익률 제일 중요하죠. 113.1. 큰 변동은 어제와는 없네요. 자, 보시면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은 목표가 달성으로 빠져나갔고요.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종목은 목표가 터치, 두 종목은 또 손절가 터치하면서 나갔습니다.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긴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니온부터 한국화본까지 한국화본만 포트에서 제외가 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첼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TNS는 수익이 났고요. 두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종근당바이오 지금 포트에서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통국주정 손절가 터치, 은선물 바로 또 목표가 달성하네요. 은선물은 이주연 위원한테 조금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온도 목표가 달성, 드디어 또 유니온이 수익을 두 번째로 내면서 나갔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다 마이너스인 이유는 플러스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운영 중인데 이 부분 AS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선물은 바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AS부터 포트폴리오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세 종목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는데 코롱생명과학이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짜증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괜찮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추세대 위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점을 이렇게 이제 또 이탈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손절가가 이제 31,000원이죠. 31,000원 여기 이탈 안 한다면 한번 정도는 들어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저께 시장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시장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시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손절가 이탈하고 뭐 여기 전점 부근인 3만 원 부근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또 상승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손절가 이탈하면 이 종목은 일단 나중에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손절가 이탈이 안 나왔으니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에코바이오인데요. 에코바이오 역시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시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게 되면 우주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도 괜찮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월요일부터 월요일날은 이제 휴일이니까 화요일부터 시가가 올라서 출발해 준다면 종목 역시 좀 강하게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9,100원에 지금 저항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저항을 갖다가 굉장히 좀 갭으로 돌파하든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신고가 갱신을 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손절가 손절가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손절하시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가 부분은 좀 잘 지키셔서 포트폴리오 따라오신다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이제 러셀인데 이 종목을 드리면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얘기를 드렸고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 나중에 이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저께 드리면서 오늘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좀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선 테마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현재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부터 대선 테마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KNN 상한가가 있고 동일 고무벨트 상한가가 있고 서영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선 테마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역시 그런 흐름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 유지해 준다면 분명 한번 시세가 강하게 치고 올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쯤에 한번 시가 지켜보시고요. 강하게 출발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음봉이니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업 실적 좋고 무난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테마로 접근한다면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이라 생각이 되니까 매수하셔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S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자, 오늘은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이제 대형주고요.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이슈는 둘 다 똑같아요. 이제 뭐 이번에 그 삼성 생명 관련해서 보건법 개정안 문제로 인해서 지분 구조 변경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설명 드릴 텐데 한번 고전에 숙소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삼성 그리고 생명이네요. 예, 삼성 관련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이 포트에 담기면 더 좋을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좀 그 삼성 생명 관련해가지고 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약간 화두로 좀 떠올랐는데 삼성물산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 그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 지분을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죠. 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는데 이게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 중에 한 5% 정도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 장내로 팔지는 못할 겁니다. 시장가로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팔게 될 경우는 좀 주가에 충격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아마 블록딜 형식으로 시간 내에서 이제 정리를 하지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이제 지분의 구조 때문에 이걸 뭐 경영권 때문에 이제 뭐 애플에 팔거나 뭐 아무 때나 뭐 외국인들에게 막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유력한 곳이 삼성물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최대 주주로 삼성물산이 이제 지분이 약 한 10% 정도가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경영권 문제는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5%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이 삼성물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금액대가 20조라는 이제 거액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경영권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경영권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삼성생명이 이번에 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던 게 뭐 팔지 않을 거니까 하는 부분 때문에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 가치가 부각되면서 삼성생명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하고 오늘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20조 원의 자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라는 건데 결국은 20조 원의 자금이 생기면 이 자금을 이제 배당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야기가 시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생명의 2대 주주가 역시나 삼성물산이란 말이에요. 최대 주주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고 그러면 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가 또 가능한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자녀분들에게 지분을 이제 상속할지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종목 모두 지금 앞에 보시면 강한 저항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저항권을 뭐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런 관점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시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분 관련해서 얽혀있는 두 종목인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픽해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삼성물산 쪽으로 한 표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떤 투자 포인트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기업 승계 과정에서 이건희 부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일단 경영권 방어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되고요. 자금 조달은 뭐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되고 현재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주가가 오늘 시가는 좀 상승을 했으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역시나 시장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한다 하면 종목이 단기간에 좀 시세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재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조정을 쭉 받아왔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전환하고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한 저항권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가장 강한 저항권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요 가격대 라인을 돌파한다면 삼성물산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목표가가 한 14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뭐 오늘 종가부터 해서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제 예상대로 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 18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때 얘기고요. 단기간으로 지금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세대 하단까지도 조정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 봐가시면서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오늘 종가에 좀 사시게 되면 내일 조금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밀리게 되면 뭐 또 조금 더 매수한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점 부근에서 아래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 다음날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종목이니까 단기간에 뭐 급등이 막 나와봐야 한 10% 정도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수익 노리신다 생각하시고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생명 관련된 부분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위원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